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명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전력이나 정신병력이 있어도 범행 당시에 상황 파악이 가능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살 하모 씨는 지난 4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며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흉기가 부러지자 집에서 다른 흉기를 들고 나와 달아나던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하 씨는 자신에게 심신장애가 있다며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16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에도 중상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2년 6개월간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장애를 인정하려면 범행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 하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 도구를 숨기고 찾아가는 등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범행을 결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 심신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수원지방법원도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54살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장애 3급인 최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보면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사이트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 없이 최신 드라마나 영화를 무단으로 내려받는 이용자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이 넘도록 활기를 친 대표적인 동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가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IT 회사. 수사관이 컴퓨터를 뒤지자 불법 자료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불법 토렌트 사이트 보고보고의 운영 사무실입니다. 지상파 인기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부터 최신 개봉 영화까지 모두 공짜로 유포합니다. 미국 교포가 운영하던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36만 편을 올려 28억 원의 광고 수익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 토렌트걸 운영자 20살 A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16년 불법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배너 광고 수익만 1억 5천만 원. 지난 5월 최대 규모인 토렌트 킴이 폐쇄되자 그 반사 이익으로 월 2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접속 주소를 바꿔가며 당국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해외 국적자가 해외에서 사이트를 만든 후 국내로 반입을 하거나 국내인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그 운영하는 식으로 그 국적을 세탁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추적 기법을 활용해 대표적인 불법 토렌트 사이트 3곳을 강제 폐쇄했습니다. 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자 6명과 영상을 무단 업로드한 이용자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시 6개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사상 첫 인사검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체육학과 교수 출신인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 후보가 그 첫 대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전문성 또 낙하산 논란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이자 오거돈 시장 인수위 출신의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후보. 인사검증위원인 시의원 6명 중 4명은 정 후보의 전문성, 낙하산 인사 지적에 대해 따졌습니다. 굳이 그 부산관광공사 사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느냐? 제가 관광업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관련된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언론기구 등을 통해 부산시정의 비판적이었던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휴가철 계곡에서 자릿세 뜯는 건달이냐 이런 아주 이제 적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조직에 들어와서 관리자가 됐을 때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정 후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에 대해 인식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광복지, 관광향유권, 그다음에 무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그 관광. 어쨌든 무장애인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비장애인은 무장애인이라고 어떤 분들도 그렇게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줄줄이 치러집니다. 한편 부산시의회 오은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공직자 재임 시절 LCT 시행사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종철 스포원 사장 내정자와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철회를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국세청과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경기 불황에 모든 국민들이 힘겨워하는데 일선 세무서들이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세금 징수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반면 일선 세무서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은 호황을 맞고 있다며 세무당국을 질책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세범으로 입건된 사례들 중에 3분의 1가량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조세범칙 조사라든지 또 각종 세무조사, 불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부산본부 세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태 이후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의 부실한 현장 단속을 지적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북한 석탄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 사고가 터졌는데 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는 건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산 세관에 적발되고 있는 마약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부산항이 마약 반입의 주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관세청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에 적발하셨던 필로폰 112kg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2kg는 국내에 이미 유통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통된 다음에 잡았다는 거예요? 통관 과정에서 잡았다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부울경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완성차 업계의 부진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가옥이면서 보물 182호인 안동 임천각의 복원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280억 원이 투입돼 일제강점기 이전의 옛 모습으로 정비됩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 임천각은 석주 이상룡 선생이 만주 무장투쟁을 떠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집을 내놓고 아들과 손자 등 10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천각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임천각 복원은 급물살을 타고 지난해 11월 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년여 만에 복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임천각 주변에 멸실된 임천각의 분과 세동을 35억 원으로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주변 지형과 수목, 나루터를 22억 원으로 복원합니다. 또 70억 원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차장과 관람로, 소방시설 등 관람 편의시설도 재정비합니다. 특히 순조로운 임천각 복원을 위해서는 마당을 갈아주려는 중앙선 철로의 이전과 철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2020년 말에 우선 개통됩니다. 개통에 맞춰 설계 용역과 발굴 조사를 마치고 이후 해송 건물과 지형, 경관 복원 등이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청각이 복원되면 안동은 세계 보편사적인 가치인 독립운동 컨텐츠를 온전히 보유하는 성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 주권 회복 그리고 독립 정신을 기리는 살아있는 장소로서 일제강점기에 철도 개설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을 해서 나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사의 배움터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고향을 등지면서 애활의 역사로 변방에 머물렀던 임청각이 110여 년이 지난 이제 역사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가 부산에서 펼쳐집니다. 시립박물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통신사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 중요 문화재, 조선 국왕 국서, 별폭, 아메노 모리호쇼 조상 등 18점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통신사 기록물 115점이 소개됩니다. 또 25일 저녁에는 한일 기록물 소장처 대표이사, 유물 기증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도록과 백서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길거리에도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이 되면 대부분 걷히겠고요. 높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울산은 2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늦가을 추위를 몰고 오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다음 주에는 쌀쌀함을 넘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해운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9.5톤급 모터보트가 침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53살 A씨 등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침몰한 모터보트를 애인하고 소유주 A씨 등을 상대로 침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과 지인을 부산항 시설관리센터에 채용한 혐의로 본부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필수로 있어야 할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자녀나 인척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게 하고 면접에서 지원자 부모의 직함을 거론하면서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또 이들은 위탁기관인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직원을 조직적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손님을 위협한 혐의로 5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중구 영주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53살 B씨가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를 험담하자 격분해 가게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7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시즌을 마감한 롯데자이언츠의 코치진이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지난 19일 신임 양상문 감독을 선임한 롯데는 김원영 수석코치와 장재중 배터리코치, 김민재 내야 수비코치와 박정환 외야 수비코치 등 7명에게 결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조만간 새로운 코치진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일본 오키나와로 마무리 캠프를 떠날 예정입니다. 2연승을 노렸던 프로농구 부산 KT가 7위 창원 LG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KT는 어제 창원 체육관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경기 마지막까지 LG에게 리드를 내주며 73대 91로 져 승률 4할을 기록하면서 공동 5위로 떨어졌습니다. KT는 외국인 선수 마커스 랜들리가 11득점과 10개 리바운드, 또 양홍석 선수가 14득점으로 분전했지만 27점을 올린 LG 외국인 선수인 제임스 메이슨을 막지 못하면서 경기를 뒤집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KT는 오는 26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홈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두 차례 무산된 뒤 세 번째로 진행되는 부산 공동어시장 차기 사장 응모에 모두 6명이 지원했습니다. 공동어시장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받은 결과 김영수, 박극재, 박병현, 박세형, 박종국, 최영진 등 모두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6명은 1, 2차 응모 때 모두 지원했던 인물이며 오는 26일 실시되는 면접과 29일로 예정된 대주주 투표를 통해 차기 사장이 선출됩니다. 부산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문을 엽니다. 부산시는 공공보육을 강화하는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같이 키움을 발표하고 1,897개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형 보육시설은 현재 360곳에서 2022년까지 610곳으로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5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내일 해운대 백스코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평생학습, 사람을 빛나게 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160개 평생학습도시에서 2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7개의 체험존과 700개의 전시체험 부스에서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게 됩니다. 오거돈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이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2018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오늘 오후 시청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부산시는 부산교육청에 폐교 재산 공동 활용과 센텀시티 일반 산업단지 내 학교 용지 폐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시에 2019년도 법정 전입금 예산 편성 협의와 룸카페로 인한 청소년 탈선 근절 협조, 또 초중고 다목적 강당 지원 사업 등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월 대비 1.12% 상승한 반면 40에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큰 면적의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도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이 되면 대부분 거치겠고요. 높은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2도, 울산은 2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늦가을 추위를 몰고 오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져서 다음 주에는 쌀쌀함을 넘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4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 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